자, 오늘 그러면 이분 모시고 지금 미국의 선거 이후 과연 이제 우리 또 이제 우리 사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 네. 여러 가지 이제 고려점이 있는데 네. 어제 주가가 폭등했잖아요. 미국이.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항 교수도 그러고 어제 장우석 본부장도 여러분들이 누가 되든 간에 불확실성이 제가 그런데 이제 고민거리는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바이든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그러니까요. 부분을 우리가 네. 외교 안보적인 거, 경제적인 거, 우리 각 산업에 어떻게 그걸 이제 또 3%가 하루에 한 토픽씩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큰 틀을 좌우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게 경제적인 것보다 오히려 외교적인 거. 그리고 미중 간의 관계 설정이 프레임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될 건지 네. 이게 또 사실 사드만 하더라도 그게 우리 투자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고 미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 외교안보 전문가를 큰 틀에서 네. 먼저 좀 가보자. 그래서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의 정대진 교수를 오랜만에 초대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굴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대북주 산 친구들 난립니다 지금. 네. 네. 트럼프 된다고? 네, 트럼프 되면 뭐 될 것 같아 갖고 샀는데 네. 큰일 났다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자 일단 어제 선거는 보셨죠? 예, 뭐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고 계시고 뭐 아직 뭐 확실하다라고까지는 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충 이제 그림은 크게 이제 그려진 것 같고요. 네. 남은 뭐 변수 같은 거 혹시 뭐 보이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뭐 크게 이제 뭐 트럼프의 불복 정도 말고는 변수가 별로 없지 않나 싶긴 한데 예, 교수님 보실 때는 그렇죠. 지금 트럼프가 소송전을 이제 선언을 했죠. 네. 어제부터 네. 전조를 보이던 걸 이제 소송전 들어갔다는 건데 네. 그 소송전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여론의 지지를 잘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뭐 한 2만 표 이상 지금 위스콘신 같은 데 표차가 벌어졌는데 네. 이거 재검표 해가지고 뒤집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여론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예전에 그 엘고하고 조지 부시 아들 부시하고 했을 때는 몇 표차가 얼마나 나죠? 플로리다에서 그때 한 500표 차. 500표? 아. 네, 그런 거 정도 돼야 이제 하는 건데. 500표는 네. 진짜 제가 하는 표현대로 기만장인데. 네. 근데 이제 이만장이라서 위스콘신 주지사도 조금 전에 트윗에 이건 좀 어렵지 않냐. 아. 네. 위스콘신 법에 따르면 1% 이내로 있으면 지금 한 0.6%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1% 내로 들어와 있으면 재검표가 가능한데 네. 이게 근데 유의미할까 이런 소송전이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미국 내 좀 여론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이라고 한다면은 네. 건강한 시민 사회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은 네. 좀 자정하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아마. 예를 들어 트럼프가 아니다 이렇게 막 우기더라도 혹은 뭐 법정 소송전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아마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군요. 예, 예. 일단은 뭐 1% 안쪽이네요. 현재 위스콘신이 이제 개표가 99% 거의 다 됐는 상태에서 163만 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60만 9천 표니까 한 2만 표 이상 차이가 나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9.4, 48.8 이렇게 돼 있으니까 1% 안쪽에 들어와 있긴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라고 우리가 이제 뭐 가정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그리고 그렇죠. 이제 바이든과 그것 때문에 모신 거죠. 네, 바이든이 중국이랑 또 어떻게 할지 또 우리나라랑 미국은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게 이제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바이든의 뭐 기본적인 어떤 뭐 외교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어떤 우리를 대하는 태도 같은 게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어떻게 좀 달라질지 네, 뭐가 제일 바뀌는 거예요? 네.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그 미국 내에서 나오는 표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트럼프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아메리카 퍼스트 네. 미국 우선주의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 머스트 리드 어게인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리드해야 된다라고 하죠. 글로벌 리더십 회복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는 글로벌 리더십을 스스로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네. 기후변화 협약도 탈퇴하고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이제 회의를 다 이제 산산조각을 내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4년 동안. 네. 이제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게 바이든 민주당의 전통적인 동맹 외교, 다자외교 강화. 네. 그 논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중심으로 어쨌든 다시
리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맹 외교, 다자 외교 강화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치로 내걸다 보면은 네. 어쨌든 정책 재검토를 하고 한미는 동맹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입장에서 그래도 동맹의 의견을 좀 많이 청취하는 방향으로 네. 이제 그렇게 좀 재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말은 세련되고 부드럽긴 하지만 그 행동과 결과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반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어쨌든 미국의 이익 관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과 여유가 조금 다 약간 부드러운 상황이 펼쳐지긴 하겠지만 네. 근데 이제 이게 꼭 우리한테 반드시 중장기적으로도 언제나 유리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을 8년 했고 네. 그 전에 상원의원을 거의 40년 했잖아요. 그런데 외교 분과에서 일을 많이 했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외교 문제에 관한 한 굉장한 어떻게 보면 경험도 있고 자신의 생각이 굉장히 뚜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직 의원 다 통틀어서 그쪽에 제일 많이 일하는 제일 사람이니까. 많이 그런데 그분과 접촉했던 사람들 이렇게 전화를 들어보면 상당히 러프하다, 거칠더라. 그렇게 마음씨 좋은 조 아저씨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되게 터프하게 한다. 그런 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민주당은 보통 이제 비둘기파, 공화당은 예. 매파 이런 식인데 그렇죠. 까놓고 보면 별 다를 건 없어요. 사실 나중에 가면은 예. 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네.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말을 좀 세련되게 한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행동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세게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굉장히 거칠고 네. 뭔가 내일이라도 무슨 전쟁 일으킬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막 합의하고 네. 실제 얘기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네. 좀 문제를 그냥 말만 세게 하고 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바이든 후보 이제 대통령이 만약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말은 좀 부드럽게 동맹외교 다자에게 의견 청취하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시간을 조금 주고 여유를 주겠지만 결국은 미국의 입장으로 돌아오도록 굉장히 세련된 압박들 그런 걸 하는 방식들이죠. 민주당의 전통적인 방식들이. 그리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 부통령 당시에 2013년도 한국에 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미국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미국의 편에 섰을 때 미국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두 개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의 편에 서지 않은 쪽이 훨씬 더 즐겁지 않다. 네.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 이득이다.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를 면전에서 할 정도예요. 네. 네, 그 정도 바이든이. 보면 네,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그때 외교 수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센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말까지도 내뱉고 하는 게 이제 어쨌든 조 아저씨 네.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미국의 이제 백인의 민낯. 들 이제 좀 보여주는 것인데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아메리카 퍼스트로 귀결이 되는 거죠. 네. 미국이 반드시 전 세계를 다시 리드를 하고 네. 방식은 세련되지만 결국은 어쨌든 마지막에 가서는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켜주는 게 다른 나라 이익 봐주는 건 아니죠. 직장에서도 네. 그냥 불러가지고 막 깬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 사주는 신상사가 좋은 거지. 정프로 들어와봐. 그래가지고 세련되게 이게 딱 나오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데 네.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이제 가장 중요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틀 안에서 과연 다자주의, 동맹의 강화. 이 동맹의 강화는 우리 동맹이니까 좋은 것 같으나 우리는 좀 특이한 경우잖아요.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 어디선가 경제적인 실리도 찾아야 되고 또 우리의 안보의 문제도 챙겨야 되는 게 있는데 만약에 바이든이 내년 1월에 백악관에 입성을 하면 중국한테 어떤 관계 설정을 제기해. 왜냐하면 트럼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우기를 해야 될 테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 당장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문제를 조금 지워야 되겠죠. 어떻게 지웁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지금 맞붙었잖아요, 관세 전쟁으로. 네. 지금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관세 전쟁 맞붙었던 건데 네. 이제 그 좀 재조정을 하면서 어쨌든 정책 재검토 기간을 거친 후에. 네. 중국과의 이제 공존에 대해서 아마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중국도 네. 레토릭 수사는 공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의 평화 공존을 얘기하고 하는 건데 이제 거기 네. 일단 맞추는 모양새를 가지고 어쨌든 중국과 이제 무역 전쟁의 단기 현안으로 어쨌든 미국에도 좀 타격이 될 수 있고 불안정 요소가 있는 것들은 네.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중국과 다시 좀 대화를 좀 하겠죠. 네. 이제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그 주장의 요체는 별로 변하진 않을 거예요. 네. 지금 미국의 이제 그 뭐 이 바이든 후보를 비롯해서 미국의 외교를 이끌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정서는 어쨌든 중국한테 속았다인지 그거거든요. 아, 속았다. 50년 동안 투자를 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70년대부터 중국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게 세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네.
WTO 가입도 하도록 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뭐 이렇게 제도에서 이제 이렇게 세계 공장 시장으로 클 수 있도록 해줬는데 네. 결국은 지금 당했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이제 주류 정서죠. 이제 이거를 교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트럼프와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바이든 후보도 다르진 않은데 이제 다만 그 방식이 경로. 처음에는 이제 네. 대화를 하고 네. 이제 좀 고치지 않으련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네. 다시 한번 손잡고. 우리가 만든 아메리칸 스탠다드 안에서 좀 이제 공존해 보지 않으려 이제 하겠죠. 이제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중국이 이제 대답을 해야 되겠죠. 완벽하게 노인지 아니면 맞춰가면서 시간을 좀 벌 건지 이제 그 중국의 반응에 따라서 또 미국도 이제 다시 이제 카운터 펀치를 어떻게 날릴지가 정해질 거긴 한데 근데 적어도 트럼프 때만큼은 이렇게 좀 시끌벅적하고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경로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스텝들 뭐 국무장관 새로 만약 되면 새로 임명된 국무장관 혹은 외교 안보 수석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외교 정상적인 외교 라인을 통해서 뭔가 절차를 밟아서 하는 정상으로 네, 절차를 밟아서 하고 WTO 같은 것도 지금 거의 형해화가 돼 있잖아요. 예. 네. WTO도 이제 소송 패널들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막 그런데 WTO 같은 것도 좀 질서를 복원하고. 복원을 하고 아하. 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같이 다자회의 들어가 있는 것도 질서를 좀 복원하고 하면서 예. 그 틀 안에서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다자회의 틀에서 다른 동맹국들 우방국들과 손을 잡고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 그런 이제 플랜을 짜겠죠 바이든. 그럼 우리도 중국을 압박하는 그 팀에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들어오라고 하겠죠. 들어오라고 당연히 이제 할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어쨌든 그 뭐 WTO 같은 데에서도 네. 지금 우리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사무총장 후보에 네. 있어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유명희 장관 유명희 유명희 본부장 네.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계속 장사는 구역은 중국하고 할 거니 계속 이제 물어보는 방식들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원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럼 WTO를 이제 사무총장이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제 미국 주도로 좀 바꾸는데 적극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얼마나 많은 또 압박을 이제 또 해야 되겠죠. 아.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게 아니고 WTO가 중국을 압박하는 그림 그런 모양새를 취해서 네. 실제 행동 대장을 지금 일본이 행동 대장을 상당히 잘 해주고 있는데 네. 한국도 이제 안보와 경제 부분 그런 데서 다 이제 행동 대장 역할을 좀 해주기를 굉장히 좀 바라면서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을 그러니까. 상대로 행동 대장 하다가 네. 우리가 미운 털 세게 박힐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다가 성주 골프장에 뭐 들어왔잖아요. 네. 네? 그쪽 지역에 그 네. 미루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성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이제 그 문제도 사드. 예. 네. 네. 이게 사드 같은 경우도 이게 배치할 때는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철수하는 문제가 지금 중국은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게 배치와 철수의 논리가 다르다는 걸로 지금 이제 사안별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네. 이게 전 정권에서 배치할 때의 논리가 또 있고 이걸 또 이게 철수할 때는 미국과의 또 안보적 문제가 있으니까 좀 양해해달라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좀 사안별로 지금 버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불편한 진실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건데 네. 2020년대 짧게 보면 한 10년 안쪽에 미국과 중국 어느 한편 쪽에 좀 줄을 서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좀 올 것 같고 이게 좀 안 좋은 시나리오 중에 불편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 네. 좀 이상적인 건 뭐냐면은 중국이 바이든과 좀 보조를 맞춰주는 거죠. 아, 중국 자체가 그러면 네. 우리가 좀 숨쉴 공간이 있다. 아, 중국이 이제 다자주의, 뭐 이제 정상적인 질서의 세계 질서의 회복, 이제 이런 거에서 중국이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시간 여유를 좀 가지고 트럼프랑 1대1로 막 강대강 맞붙은 게 아니라 그럼 같이 좀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자신들의 공간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이제 노선으로 이렇게 선회할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숨쉴 공간들은 좀 생기는 거죠. 근데 시간과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 근데 이제 종국적으로는 언젠가는 미국과 중국 어느 한편에서 네.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분명히 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도 네. 바이든이 뭐 그러지 않으련 이렇게 한다는데 안 그러려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쌍순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사실 이제 상해에서 열렸던 수입박람회 화상으로 아, 우리 개방한다. 우린 진짜 개방할 거야. 인터넷도 하고 금융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야, 사실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뭐 그럼요. 그런 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중국도 자기들 정상적으로 지금 뭐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그 밥그릇을 먼저 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 제조 품질 디지털에서 이제 강국 선언을 하고 네. 그리고 어제도 시진핑 주석의 연설이 이제 일방주의 보호주의에 대한 비판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불편했다 이제 그 그렇죠. 얘기를 한 거고 네. 새로운 질서 보호주의 일방주의를 하지 않고 예. 이 자유주의 질서 무역 질서에 있어서 네.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기네 근데 인권 문제 네. 공산당 일당 독재 문제만 건드리지 않으면 네. 네.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홍콩 문제라든지 또 지금 우리한테는 보도가 잘 안 됩니다만은 중국 서쪽의 신장 위구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잠복해 있는 굉장히 민감한 중국의 베이징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는 솔직히 홍콩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난 관계 없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그거 가지고 막 중국을 압박해서 뭐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의회가 뭐 좀 움직이다 이렇게 강했잖아요. 근데 민주당 정부는 외교에 있어서도 그 나라의 인권 그리고 민족의 문제 이런 걸 굉장히 천착해온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건드리면 시진핑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불가침이라니까 이건 침범하면 안 되는 영역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오히려 더 심각한 그러다 보면 지금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남중국해에서의 어떤 재해권의 다툼 네. 이런 쪽으로 가면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뤄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 예,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도 인권 문제나 예.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는 문제도 결국은 이제 국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인권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제 자유와 평등, 평화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소중해서 미국이 사실은 그렇죠. 개입해 준다기보다도 예. 그건 거기서 관철해야 될 미국의 이익이 있을 때 이제 그걸 명분으로 들고 네. 나오는 것이죠. 외교 전략들을 봤을 때. 네. 그랬을 때 이제 중국과 이야기를 할 때 다자주의 질서에서 이제 중국이 예. 좀 안 따라온다. 자신들의 이익을 좀 관철하기 위해서 미국이 보기에 좀 거슬리는 일들을 한다. 다자주의 질서를 지금 복원하려고 하는데 네. 거기서 자꾸 이제 미국의 패권에 이제 그 도전을 하고 네. 아, 그럴 경우에 이제 그거 딴지를 좀 걸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홍콩 문제나 다른 인권 문제들을 네. 이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홍콩이나 뭐 다른 인권 문제 자체를 먼저 중국한테 제기하는 것 순수히 그 문제를 위해서 이제 그거 그런 케이스는 좀 상정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미국의 어떤 지지 기반 그러니까 뭐 그게 미국의 국익에 배치돼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확하게 미국의 국익에 배치도 저 부합도 되나 어쨌든 그 자기네들 지지해 준 그 유권자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정치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훨씬 공화당 혹은 트럼프 공화당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보다는 차별화된 접근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조금 더 활발히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의회 중심으로 이제 그 대중국 압박에 대해서 이제 인권이나 전통적인 가치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이제 그 압박을 좀 할 것이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신들의 국익을 관철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지금 선거 과정을 좀 보면은 이제 미국의 민낯을 좀 사실 하룻밤 동안에 봤잖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뒷심을 발휘하는 거 보면은 네. 이 완고한 이 백인 중심주의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랬을 때 사실은 그 다른 나라 인권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레토릭으로 이제 얘기하고 의회에서 얘기하고 시민사회에서 압박을 하고 이제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이제 먼저 그거 자체 때문에 이제 애달파서 이제 중국 인민들을 위해서 개입해주거나 그런 일들은 좀 없을 거고 이제 그걸 중심으로 바이든 후보도 이제 정책 재검토를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자주의 틀 속에 다시 중국을 묶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중국이 들어와 주면은 그 압박 수위, 인권 문제를 고리로 한 압박 수위도 좀 낮아질 겁니다. 또 사실은. 네. 그러니까 동맹을 강조하면 한일 관계, 예, 한미일 관계. 이것도 이제 새로운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이제 지소미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이라기보다는 뭐 좀 이런 입장이었다면 오히려 동맹을 강화하는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일 관계의 새로운 정립도 좀 필요치 않겠나? 아베와 트럼프만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설정이 될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미일 관계나 한미일 그 미일 관계를 넘어서는 한미일 관계 설정은 어떻게 보세요?
그 한미일 관계에서는 사실 미국은 뭐 한일이 그냥 잘 지내면 좋겠다 하고 그냥 좀 놔두는 거였잖아요. 사실 예, 그때 트럼프 연관에. 예, 트럼프 때는 그냥 좀 놔두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우리가 미국의 이제 그 레토릭으로 나오는 그 인권 문제나 미국의 예. 전통적인 가치를 우리가 거기서는 또 걸고 넘어져야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전통적인 문제로 이제 한일 간의 문제가 예. 이게 아. 단순히 역사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권이 관련된 문제다라고 네. 밝혀지지 않았던. 아하. 그러니까 그 옛날 국가 간의 청구권들은 뭐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하지만 네. 자연법적으로 이제 개인의 청구권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아. 새롭게 발견이 됐다. 네. 이거는 미국의 민주당 정부라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한일 간의 문제는 이 이제 역사 문제이자 인권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어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네. 한일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조야의 시각이 좀 단편적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쟤네가 왜 아직도 저러고 있을까라고 이제 보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이해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일 간의 문제를 해결된 문제인데 왜 자꾸 불거지나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 구조에서 이게 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 인권의 문제. 니네가 그렇게 중시하는 예. 미국식 가치의 이제 문제들이 지금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 네. 때문에 이제 한일 관계가 불거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좀 털고 갈 수 있도록 미국도 같이 보조를 맞춰달라. 그러면 이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 우리도 일본하고 이제 정서적인 문제를 역사 문제를 털어야 네. 그래야 이제 마음을 열고 안보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예. 국민 정서가 이제 안보 협력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리들로 좀 어필을 좀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북한은요? 북한 같은 경우요. 예, 트럼프가 되면은 북한하고 다시 뭔가 해서 예. 한 번 더 만나든지. 뭐 어제 가장 실망한 게 김정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트럼프가 됐을 때 북한한테 꼭 유리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이렇게 뭐 보통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뭐 친서 외교를 하고 알고 있으니까 또 쉽게 예. 뭔가 한 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였고. 근데 좀 더 냉정히 좀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 김정은의 정치적 효용성. 어떻게 판단할까 이제 그게 관건이에요. 트럼프가 만약 재선이 된다 하더라도 예. 지금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하노이에서 만나고 이제 별일 없이 지금 그냥 잠잠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되살릴 만큼의 큰 이벤트가 담보되지 않는 이상 김정은의 정치적 효용성은 트럼프한테는 없는 것이죠. 그냥 만약 트럼프가 이제 그 싱가포르나 하노이 이상의 정치적 효용성을 김정은한테서 발견하지 못했으면 트럼프 2기가 반드시 이제 김정은이나 북미 관계 개선에 좋을까 이제 그 의문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후자 쪽이 조금 강했어요. 이제 뭐 별로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했었습니다. 트럼프가 됐더라도 네, 그리고 네. 혹시 된다 하더라도 북미 간에 막 갑자기 정상회담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럴 경우 뭐냐면은 트럼프의 캐릭터를 봤을 때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하는 거겠죠. 네. 워싱턴이나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전 세계는 비핵화 합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스몰 딜이라도 그냥 합의를 하고 이게 김정은과 트럼프만 이제 둘이 이게 비핵화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 세계는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 달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인데 어느 쪽으로 봐도 약간 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성에 이제 늪에 빠질 가능성이 많았죠.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예측 가능성의 영역으로 좀 들어. 근데 예측 가능한데 그게 네. 사실 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뭐 한 건 없지만. 세 번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뭐 맨날 뭐 그 편지 왔다 갔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상상하기에는 바이든이 만약에 백악관에 들어가면 트럼프가 한 거의 모든 분야의 모든 정책을 다 박박 지울 거란 말이죠. 그 안에 제가 볼 땐 외교 안보적인 부분이 가장 클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자기가 외교 안보 전문가니까. 그러면 저게 북한이 정상 국가야? 저기를 불러가지고 내가 뭐 파트너 해가지고 저 친구를 불러다가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뭐 밥을 먹어야 돼? 아니 뭐 시쳇말로 그런 생각을 하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북한을 대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정확하세요. 그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죠. TV 토론 때도 이제 김정은은 불량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민주당에서도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또 이제 그 트럼프 방식으로 이렇게 북한 비핵화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반대를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핵화를 위해서 급진적으로 이제 막 속도를 내는 것보다 네. 핵 관리 수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과 미사일을 이제 동결하는 수준으로 먼저 접근을 하는 방식부터 접근 이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마 바이든 행정부에서 검토를 하는 제 1순위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핵 활동들을 동결하는 것부터 막아놓고 이게 근데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핵 물질을 지금 양산하고 있고 미사일 활동하고 하는 것들을 일단 동결시키자라고 하는 게 지금 전통적으로 미국의 이제 핵 군축 혹은 그 핵 관리 라는 네. 주장 쪽에 이제 정책이고 아마 그렇게 개연, 전개될 개연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국 변수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보통 이게 한미에서 이제 북한을 대하는 대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정권의 엇박자가 계속 지금 한 30년째 벌어졌잖아요. 예. 우리가 보수면은 미국 쪽에서 진보가 나오고 미국이 보수면 그렇죠. 우리가 진보 나오고 하면서 예. 지금은 부합되네요. 예. 지금은 이제 부합되는 기간이 한 1년 좀 넘게 한 2년 조금 안 되게 이제 펼쳐지잖아요. 어쨌든. 예. 그때 한국 변수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한다면은. 그럴 때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니까 보통 우려하는 게 오바마 때 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1기 그렇죠.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네.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우리 정권이 MB와 박근혜 정부 보수 정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어쨌든 뭐 관여와 뭐 무슨 뭐 포용의 기조를 가지고 있어도 근데 이제 압박의 모양새를 취하는 네. 이제 그런 정권이 우리 보수 정권에 있어서 그 민주당 외교는 동맹의 외교는 동맹국의 의견을 좀 청취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북한 어떻게 할라 할 때 한국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어쨌든 순서 매뉴얼대로 그랬을 때 북한 얘네 좀 지금 그냥 좀 두고 봐야 돼. 뭐 해달라는 거 대화하면 안 돼. 하면 안 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가면 미국 쪽에서는 이제 민주당 정부라 하더라도 전략적 인내로 이제 선회를 하는 거죠. 네. 그 전에 민주당 정부가 클린턴 정부였어요. 네. 그 아들 부시 전에 네. 클린턴 정부 때 클린턴 정부 2기 때 마지막에 이제 했던 게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고 그렇죠. 또 평양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에 가서 클린턴 만나고 네. 그리고 클린턴이 당장이라도 평양에 갈 것 같은 기세였는데 네. 그때 이제 미국의 이제 조지 부시 이제 새로운 당선자가 나오고 하면서 당선자를 뵈러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오바마가 다시 이제 8년 뒤에 들어왔을 때, 그럼 클린턴 때에 이제 그때 이 노선을 계승하겠지라 기대를 했는데, 안 했죠. 우리 정부 쪽에서 보수 정권 쪽에서 어쨌든 네. 지금의 우리의 대북 여론이나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걸 미국 네. 이제 판세가 이제 돌아선 거죠. 네. 그런 걸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한테 다시 입장을 물어볼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이제 비핵화에 있어서 좀 창의적으로 좀 속도를 내자라고 하는 것들 네. 이걸 가지고 좀 설득을 좀 하면은 그 바이든 행정부도 어쨌든 왜 만나야 되는지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을 하면은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조만간 움직일 거고 어쨌든 북한 핵 관리를 위해서라도 어쨌든 먼저 움직일 건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도선사 파일럿 역할을 해가지고 잘 안내를 할 것이냐 이제 그래서 우리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 것이죠.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북한 관련된 이야기까지 예측까지 우리 교수님께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리가 좀 되죠? 네, 그러니까 뭐 북한 그다음에 예. 한미일 관계 그리고 대중국 관계 등등 저희가 이렇게 크게 좀 나눠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 아마 들으시면서 또 내 투자는 또 어떻게 또 바꿔야 되나 네. 뭐 이런 생각도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준 교수님 모시고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의 국제관계 또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대준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